본인은 2013년 1월 25일 본지의 사무실에서 박병구 지회장, 조동호 사무국장을 입회시켜 회기 2012년 2월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2월 25일 감사심사원 홍창용. 그 뒤쪽에 12쪽 보시면 선진회계법인이라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회계법인에서 고르고만 받은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재정이나 회계, 재무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이상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그 특별회계 받은 선진회계법인에서도 많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많이 이렇게 좀 지적해 주시고 좀 더 그 지혜라든지 미술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총회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늦게 오신 분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54명인데 54명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은 산재된 일들을 형식적으로만 아니면 좀 더 긍정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의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가의 박태순님. 예예. 이 회계법인은 이 대구에도 회계법인이 많을 건데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은 이게 본사는 서울이고요. 대구도 있습니다. 이 지혜가 있습니다. 대구 지혜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대구에 있는 회계 법인을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대구에 있는 회계 법인을 이용을 해야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참고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구가 이렇게 만날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5월 중 청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거기 뒤에 보시면 대구 사무소라고 주소 따시죠. 대구 사무소 있더라도 예예 예, 알겠습니다. 대구 사무실을 만들어가 해야지 서울에 있는 안 그래도 서울은 부자인데 대구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어 질문사항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 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해 없으시면 감사 보고 일정을 통과해도 좋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해 없으시죠?